안녕하세요. 텃밭 꾸러기입니다. 네, 이번 영상은 무화과에 대해서 영상을 좀 찍으려고 합니다. 앞에 보이시는 무화과는 다 화분에 심어서 키우고 있는 무화과들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겨울 동안은 집 안에다가 보관하고 있다 보니까 날씨가 조금 더 따뜻하니까 싹이 일찍 나와서 벌써 이만큼 자라난 상태고요. 그래서 이제 4월 중순이 다 돼가서 이제 따뜻해지기 시작하면서 이제 제가 밖에다가 이렇게 베란다 테라스 쪽에다가 이렇게 놔두는 상태입니다. 많이 자랐죠? 그래서 튼실하게 나오고 있는 애들은 이렇게 이 정도 해서 한 뼘 이상 자랐네요. 잎도 제 손바닥만 해지고 있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발악 싹이 일찍 나오기 시작했기 때문에 요거는 5월 말쯤 됐을 때 순짓기를 해서 이제 열매를 맺도록 유도를 할 예정이고요. 노지에 있는 것들은 조금 더 늦게 이제 싹이 나오기 시작하겠죠. 그래서 아마 지금 이만큼 정도 나왔는데 그거는 제가 지금 노지에서 키우고 있는 거 한번 상태를 요거랑 비교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랑 확 다릅니다. 그래가지고 현재 상황은 요렇다는 거. 그리고 그러면 노지에 있는 무화과 한번 영상 바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지금 이제 노지에 있는 무화과 나무로 왔습니다. 지금 비가 좀 더 많이 오네요. 지금 보이십니까? 노지 무화과는 현재 싹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네, 지금 요 방금 보여준 두 나무가 바나네 라는 품종이고, 여긴 보이십니까? 여기는 아직 없습니다. 얘가 승정 도운이거든요. 지금 보시면은 여기 밑에 쬐끄맣게 하나 나오죠? 승정 도운이는 전에 비교 드렸었는데 바나나에 비해서 추위에 약합니다. 그래서 겨울에 꼭 냉해 관리를 해 주셔야 되는데 월동 준비죠? 근데 제가 올해는 귀찮아서 안 했었거든요. 그냥 설마 죽겠어? 하고서 그냥 이 상태로 놔뒀었는데 그 제 2년 전에는 제가 다 비닐로 멀칭을 해서 다 무럭무럭 푸르르게 자랐었는데 아마 작년에 영상에 제가 딱 요맘때쯤 많이 싹이 나왔다고 영상을 찍어서 올려드린 게 있는데 그거와 비교해 보시면 확 차이가 날 겁니다. 그래서 올해는 현재 요만큼 나와 있고 승정 도우이는 거의 싹이 안 나왔고 그 월동 겨울 추위에 조금 강한 바나나만 이렇게 싹이 많이 나왔다는 거. 그래서 아까 화분에 키웠던 거랑 확연히 틀리고 또 지금 겨울 상태를 잘 이겨낸 놈들은 잘 싹이 나오고 있지만 아닌 것들은 저렇게 상태가 안 좋다는 거. 그래서 현재 조금 더 지켜볼 예정이고요. 그래도 지켜보다 보면은 조금 더 싹이 나올 수 있으니까 한번 더 지켜본 다음에 결과를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그래서 현재 노지 무화과는 현재 싹이 나오기 시작했다. 화분에서 아마 실내에서 키우신 분들은 벌써 아까 제 것처럼 한 뼘 이상 자랐을 거다 라는 거 보여드리고 하고 올해는 그냥 점점 몇 년 차 키우다 보니까 처음 욕심일 때는 막 비료도 많이 주고 막 했었는데 지금은 그냥 한번 자연적으로 한번 크도록 놔둘 예정이고요. 다른 품종들도 그렇게 하고 뭐 포도나 다른 것들도 다 그렇게 한번 키워볼 생각이 있고 그게 아니다 이거 아닌 것 같다 싶으면 다시 내년부터 또다시 열심히 다시 갖고 가면 되니까 올해는 한번 자연적으로 커가는 모습 한번 영상 찍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이렇게 무화과 상태 찍어드린 걸로 이렇게 마무리 하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녕.